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에 먹어도 괜찮은 야식 9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바나나. 포만감도 크고 소화도 잘 되고 숙면을 유도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두부. 소화 흡수율이 높은 동시에 단백질 함량도 높아 야식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 키위. 비타민C가 오렌지의 두 배인 키위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달걀. 칼로리가 낮고 배고픔을 줄여주는 단백질을 공급해줘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메밀국수. 면을 먹고 싶다면 낮은 칼로리에 소화가 잘 되는 메밀국수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블루베리. 영양소도 풍부하고 칼로리나 당이 높지 않아 야식으로 좋습니다. 일곱 번째, 그릭 요거트.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높고 위에 부담도 덜해서 야식으로 좋습니다. 여덟 번째, 훈제 요리.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맛도 좋아 살찔 걱정이 덜합니다. 아홉 번째, 아몬드. 칼슘 함량과 단백질이 높고 위에 부담도 덜해서 야식으로 적절합니다. 밤에 먹어도 괜찮은 야식이라고 해서 또 막 야채만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것들이 많네요. 여기서 나온 아홉 가지 음식들 적당히 먹어야겠죠? 아, 그쵸. 또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먹으면 이게 또 살 찌겠죠, 당연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밤에 먹어도 괜찮은 것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